카메라에 찍힌 믿기 힘든 놀라운 순간들이 담긴 영상들을 가지고 왔습니다. 시작합니다. 가장 가까운 이가 여러분의 휴대폰을 보기를 원치 않는다면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. 당신이 온라인으로 주문한 게이밍 의자를 배달하는데 왜 6개월이나 걸리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. 배달 서비스 중 물류 문제가 생긴 것 같아 보이는데요. 좁은 동굴 바위 틈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는 미스테리한 동물입니다. 박쥐인가요? 체급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.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감히 건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. 분명 땅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. 나무가 공중부양하고 있습니다. 이 강아지의 아들인가요? 아기를 돌보는 강아지의 표정이 정말 피곤해 보입니다. 이것은 소유주 로켓 엔진 테스트의 독점적인 영상입니다. 착화 자리를 선택하는 수천 가지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. 이전의 이유가 충분하지 않았다면 여기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. 그냥 떨어진 낙엽인가요? 대자연은 다시금 우리를 놀랍게 합니다. 이 거리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싶지 않나요? 손길이 예사롭지 않은데요. 때때로 단 10초 만에 낮이 밤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. 아르헨티나의 이 허리케인이 당신을 납득시킬 것입니다. 수중공황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영상입니다. 세 개 사이의 경계가 여기 어딘가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.
만약 당신의 삶에서 안정성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면 이 다이아츠 탄토를 보세요. 크루아상 하나만 먹는 데는 다이어트에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. 문제의 크루아상입니다. 이 농장에는 어떤 종류의 과일이 자라고 있을까요? 이곳에는 피타하야가 자라고 있습니다. 일명 드래곤 프루츠 용가라고 알려진 과일이 자라고 있는데요. 사진을 찍다가 여성은 대참사를 맞이하고야 말았습니다. 다리 하나를 옮길 수 있는 자동차가 있습니다. 이 이상한 팻말을 발견한 사람들은 호텔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들 궁금해했습니다. 도대체 발레 파킹을 어떻게 하길래요? 다행히 이것은 호텔을 홍보하기 위한 활동이었다고 합니다. 그녀는 올해 집 월세를 올리겠다고 이야기한 집주인과 이야기하러 가는 중입니다. 이것은 과연 어떤 생명체일까요? 하늘에 해골구름이 나타났습니다. 식사의 진심인 기린의 모습인데요. 이 운동을 하루에 두 번 이상 하면 더 이상 허리가 아프지 않을 것입니다. 바다뷰를 감상하기에 정말 멋진 장소입니다. 다른 도시로 이사해야 하지만 당신이 집에 대한 애착이 너무 클 때 배로 집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. 이 새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? 히치콕의 공포 영화를 리메이크한 것 같아 보이는데요. 움직이는 거인이 나타났습니다. 썩은 게 아니라 보통 달걀입니다. 이것은 거의 모든 바에서 칵테일에 첨가하는 얼음의 양입니다. 터키 하늘에서 이상한 것이 포착되었습니다. 이 이상한 것은 렌즈 모양의 구름이라고 하는데요.
요즘에는 사람이 하는 일들을 로봇들이 대처하고 있습니다. 아마 여러분들은 이것이 어떤 상당한 규모의 물리학 실험으로 착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것은 끔찍한 얼음 폭풍 후에 생긴 전선에서 얼음을 떨어뜨리는 방법입니다. 이게 괜찮다고 생각된다면 당신은 정말 게으른 것입니다. 일론 머스크가 실수로 새로운 광선검을 발견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영상은 그의 랩터 로켓 엔진이 분명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. 자기 통제력이 정말 강한 우유입니다. 가장 특이한 언박싱 ASMR 영상입니다. 동네 공원을 산책 중에 이런 것을 마주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? 이것은 프랑스 예술가 루이스 부르주아의 유명한 조각 작품이라고 하는데요. 어머니라는 이름을 가진 이 조각품은 영리한 내면의 힘의 기둥이라고 묘사한 사랑하는 어머니에 대한 찬사의 의미로 만들었다고 합니다.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.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